응징을 보여줄 것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승리의 박수, 감사의 박수, 할렐루야. 조나단 박사님께, 조나단 목사님께 다시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부러 이렇게 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저는 두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밤에 비를 맞으면서 얼마나 감기가 걸릴까 늘 걱정하는데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말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노숙, 노상, 철야 기도와 집회를 시작한 지 40일 정광훈 목사님이 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그리고 이곳에 또 텐트를 치고 시작하신 지 154일이 됐습니다. 6월 8일부터 오늘 11월 11일 오늘이 빼빼로데이입니다. 11월 11일 빼빼로데이 11월 11일 월요일 다시 비는 그치고 해가 떴습니다. 11월 11일 11시 문재인 대진 국민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다 일어서셔서 국민의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따 국민의례 때 묵념은 오늘 아침 9시 반에 발인한 박홍 신부님 서강대 총장을 역임하시고 주사파와 30년 전부터 가장 먼저 대학 총장으로서 서강대학 총장으로서 가장 먼저 주사파 뒤에는 김정일이 있다. 바로 남로당이 주사파다. 이런 폭로를 하면서 우리 사회에 빨갱이 주사파들이 얼마나 대학가를 다 침투 장악하고 있는지를 용감하게 말하고 그 때문에 빨갱이들부터 이 좌익형 언론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조문을 갔는데 현대 아산병원에 그 영안실 조문실은 쓸쓸했습니다. 너무너무 쓸쓸해서 천주교가 빨갱이 종교처럼 다 바뀌었지만 다 빨갱이 돼 있지만 이렇게 서강대학교 총장을 5년 이상 하고 그리고 서강대학교 이사장 하고 이러면 한 8년 이상을 서강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하고 예수의 신부로서 수십 년 사제로서 일해온 정말 의로운 사람이 죽었는데 이렇게 쓸쓸한 빈소가 있을까. 저도 참 놀랐습니다.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이렇게 의롭게 정의를 위해서 주사파 발갱이와 싸우다 죽은 사람들은 쓸쓸하게 우리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11월 11일 월요일 11시 집회 국민의례를 시작하겠습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장용준 찬양단원과 함께 애국가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발인하는 박홍 전 서강대 총장. 빨갱이와 누구보다도 열심히 앞장서서 싸웠다가 외롭게 먼저 가신 박홍 전 서강대 총장 신부의 명복을 빌고 또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시겠습니다. 일동 묵념! 전 국회의원과 함께 구호를 제청하시겠습니다. 네, 청와대에서 아직도 미련을 갖고 내려오지 않는 문재한과 그들 졸병들을 향해서 우리가 한번 구호를 힘차게 외쳐봅시다. 고준배! 으아! 문재한!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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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을 감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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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법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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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파는 북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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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용준 찬양단원과 함께 훌라송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잘 같이 힘차게 외칩시다. 문재인은 불러가라. 문재인은 불러가라 훌라훌라. 김정은도 불러가라 훌라훌라. 반역들은 불러가라 반역들은 불러가라 반역들은 불러가라. 세계 경제 호황인데 훌라훌라. 한국 경제 파탄났다 훌라훌라. 국민 생활 관심 없고 머리에는 김정은만 문재인은 불러가라. 김정은은 전쟁 준비 훌라훌라. 문재인은 위장 평화 훌라훌라. 휴전선에 집힌 철수 대한민국 무장 해제 문재인은 불러가라. 미군 철수 적화된다 훌라훌라. 한인 독재 임시 왕조 훌라훌라. 위장 평화 한반도기 위장 평화 종전 선언 위장 평화 속지 말자. 최저임금 경제 파탄 훌라훌라. 소득주도 사기 정책 훌라훌라. 세계 경제 호황인데 한국 경제 파탄 났다 문재인은 불러가라. 탈원전이 웬 말이냐 훌라훌라. 태양광이 웬 말이냐 훌라훌라. 전기요금 올라간다 중금속에 오염된다 문재인은 불러가라. 소득주도 사기정책 훌라훌라. 최저임금 영세상인 훌라훌라. 영세상인 눈물난다 영세상인 자살한다 문재인은 불러가라. 국민들은 일어나라 훌라훌라. 자유 위해 투쟁이다 훌라훌라. 가족 위해 투쟁이다 나라 위해 투쟁이다 대한민국 수호하자.
모두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주십시오. 어제는 또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습니다. 가을이 더 빠른 속도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박홍 서강대 전 총장 신부를 생전에도 잘 압니다. 많은 용기 있는 분이 있지만은 그분도 예수의 소속의 신부로서 과거에 정의구현 사제단 그런 활동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서강대학교 총장을 맡아보니까 이 학생들이 가만히 고해성사, 신부가 그 신자들로부터 비밀리에 고해소에서 고해를 받는데 이 고해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밖으로 누설하면은 그 신부가 처벌을 받게 됐어요. 교회법상으로. 절대 비밀을 말 못하는데 자기가 그 고해를, 학생들 고해를 쭉 받아보니까 운동권 학생들이 완전 빨갱이들인 거예요. 자기들이 북한의 라디오 방송을 들어봤다. 그리고 매일 듣는데, 자기 친구들도 매일 듣는데, 들어보니까 이게 완전히 북한의 간첩하고 똑같은 대학교 학생의 임원이다. 그 이분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진짜냐? 한 사람이 아니고 계속 그런 고해를 하는 젊은 학생들을 계속 접하다가 보니까 이 정말 큰일 났다.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이 전대엽 뒤에 바로 빨갱이 조직이 있다. 산호맹과 또 저 북한 조선노동당 이런 빨갱이들도 있고 산호청도 있고 이렇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니까 당시에 천주교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이 박홍이 이거 미친놈이다. 극우 미친놈이다. 갑자기 이거 왜 그러냐. 저도 그런 욕을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문재인이 빨갱이다 이러니까 전부 다 미쳤어? 문재인이가 어디 빨갱이야? 전부 이러잖아. 그런데 박홍 신부님은 자기가 사제로서 신자들의 고해를 들어보니까 이 고해소에서는 거짓말을 시킬 이유가 없고 또 대체로 인간의 가장 진실한 그 양심을 그 사제에게 고백한다고 봐야 돼요. 그 고해소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학생이 고해소 들어와서 신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30년 전부터 싸웠는데 굉장히 외로운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서강대학교 강의를 갔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임기 초반인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서강대학교에, 서강대학교 조그만한 학교잖아요. 여러분 서강대학교에 대통령이 배출되고 그중에 여성 대통령이 배출됐다는 데 대해서 축하한다. 이랬더니만 운동권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저보고 아니 우리는 박근혜 꽃도 보기 싫다고 축하는 뭐가 축하냐고 그런 말 하려고 강의 왔느냐고 저보고 막 엄청나게 공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온 인터넷에 다 그 저를 욕하는 게 퍼졌는데 제가 그 강의를 가게 된 이유는 서강대학교 교수 중에 손호철 정치학과 교수가 있어요. 손호철. 이 친구가 저 대학교 후진국 사회연구회 동기동창이고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다니고 저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다녔는데 이 정치학과 경영학과 다 서클을 같이 했어요. 1학년 때부터 우리 데모도 같이 하고 청거천에 철거되면 같이 가서 실태조사도 가고 광주 대단지에 빈민들 폭동이 일어나면 그 조사도 가고 우린 데모도 같이 하다가 계속 같이 했는데 그 친구는 미국에 텍사스 오스틴 대학이라는 대학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가 됐는데 그 박사학위 논문이 빨갱이 정치학, 남미의 빨갱이 공부, 세계 빨갱이 공부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손호철 교수가. 그 이 친구는 박사학위를 빨갱이, 세계 빨갱이 마르크스주의 이런 걸 받았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와서 계속 그 빨갱이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동기동창이니까 서울대학교
서클에 후진국 사회 연구에 후진국 사회 연구에는 어떠냐면 그 당시에 너무너무 유명한 좌익 그 빨갱이 서클인데 후진국 사회 연구에 출신이 이 여러분 아시는 김상곤이라는 경기도 교육감 그것도 후진국 사회 연구 그 다음에 서울 강동구 국회의원 심재권 국회 통일위원장 했습니다. 그것도 후진국 사회 연구의 출신입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운동연합하는 최열이와 같이 하던 죽은 제 친구인데 죽은 친구 있어요. 그것도 빨갱이. 그 다음에 서울법대 다니다가 나중에 목사로 바뀐 김경남 목사로 있어요. 며칠 전 죽었어요. 그 목사 이런 사람들이 전부 그 뒤로 빨갱이 속으로 해서 못 벗어나요. 벗어난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야 문수야 서강대학교 와서 강의를 한번 해달라. 아 그래서 내가 좋다. 그 가서 했어요. 했는데 아니 서강대학교는 원래 서강고등학교라 그래요. 서강대학교가 아니고 서강고등학교 그만큼 공부를 많이 시키기 때문에 애들이 숙제한다고 바빠가 데모를 못했는데 서강대학교가 뻘겋게 물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손학교 이런 사람도 서강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를 했어요. 손학교는 원래 빨갱이를 하다가 그 다음에 기독교 그 종로에 있는 박영규 목사라고 있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제일교회하고 기독교 쪽에서 유학을 보내서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박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손학규 대표도 제3의 길, 빨갱이도 아니고 우리 자유민주주의도 아닌 제3의 길, 영국의 앤소니 기든스라는 유명한 정치학자가 제3의 길, 빨갱이도 아니고 좌우가 아닌 제3의 중간의 길을 하는 그 책도 쓰고 이런 손학규 대표가 그런 학자예요. 그런데 서강대학교가 빨갛게 물이 들어있어요. 그 교수들의 영향이나 학생운동의 영향 때문에 여기에 그때 바로 총장을 박홍희 총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다. 서강대학교가 이 하나님 믿는 데인데 이럴 수 있느냐. 그래서 고백을 하면서 싸움을 나서는데 그 싸움이 승리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빨갱이 문재인이와 청와대와 대한민국 권력을 다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박홍 총장님은 77세로 아주 쓸쓸하게 돌아가셨는데 오늘 사제들의 그 무덤이 용인에 있는데 거기에 묻힐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저는 어제 정말 너무 피곤하고 몸도 안 좋고 이래서 못 갈 뻔했는데 뭐 무조건 가자 해서 가서 조문해서 너무너무 쓸쓸한 그 상가집 현대아산의 가장 큰 영안실을 빌렸는데 조문객이 다섯 명도 없어요. 너무너무 쓸쓸해서 저도 오면서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의로운 한 사람을 보내면서 이렇게 우리 사회가 완전히 빨갱이가 돼가지고 빨갱이 사회가 돼서 이렇게 쓸쓸하게 이분을 보낼 수 있느냐. 그런데 거기에 조문객이라 할까 상주라 할까 있는 분은 자기 막내 남동생 한 사람하고 그 재수 씨하고 자기 진녀 딸 하나하고 그러고 신부들 뭐 몇 명 앉아있는데 뭐 거의 뭐 없어요. 그래서 야 참 우리 사회가 완전히 빨갱이 세상이 됐구나. 근데 여기 오니까 여기는 우리 정광훈 목사님 지금 열심히 투쟁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빨갱이를 쫓아내려면 동지에 우리끼리 빨갱이를 쫓아내다 김정은까지 쫓아낼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함께 가자는 동지적 사랑과 그 굳은 믿음이 없이는 못 가요. 그래서 정말 제가 오늘 특별히 이런 말씀 드립니다만은 천주교가 완전히 빨갱이 종교가 됐다. 그러나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 염수정 추기경이나 염수정 추기경이라는 분이 우리나라 최고 고위직이요. 주교회에서도 추기경이 그분밖에 없으니까 서울교구장에 대교구장에 평양교구장을 겸하고 있어요. 그리고 추기경인데 이분은 개인적으로 제가 쭉 알아봤습니다. 이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분들 통해서 천주교의 고위직이 있습니다. 그분들 통해서 알아보니까 염수정 추기경님은
우리 청와대 앞에 투쟁하는 저와 정학원 목사님과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살린다, 이 천주교도 살려주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해왔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리 오십시오. 오셔가 마이크 잡고 좀 격려해 주십시오. 그거는 못하겠다. 그거는 도저히 막 한 번 여기 오면은 빨갱이 신부들, 정의구현 사절단들이 그 독종들이거든요. 여 지금 의열단 하는 함세홍 신부, 여 이 정의구현 사절단의 제일 대장이 함세홍 신부라고 아주 키도 조그만하고 있는데 막 엄청나게 독종이 이런 분들이 막 물고 늘어져가지고 야 너 추기경 맞아? 뭐 이런 식으로 달게 들기 때문에 밑에서 달게 드는 게 겁이 나가. 우리 원래 자유민주주의자들은 조금 소심해요. 아이고 욕을 안 먹어야지. 내 밑에 놈이 달게 드면은 나는 망신 아니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어야지. 이러는 사이에 전부 다 빨갱이가 이 청와대까지 다 잡아버렸다고요. 정말 참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의 많은 사제와 또 스님들과 목사님들 제가 많이 압니다. 잘 나가는 분 거의 다 제가 압니다. 제가 왜냐하면은 국회의원 또 세 번 했지, 도지사 두 번 하다 보니까 앵간한 분은 거의 다 만나요. 개인적으로도 제가 그 예산을 제가 1년에 거의 30조를 8년을 썼기 때문에 많은 절이나 천주교나 기독교나 제가 많이 또 밀어드렸어요. 저는 믿음이 없는 나라는 물질이 아무리 풍요하더라도 그것은 다 헛되고 헛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마지막 한 나라가 위대하다는 것은 위대한 정신, 위대한 정신이 있는 국민, 이 나라만이 위대하다고 보고 위대한 정신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앙이라고 봅니다. 이 신앙,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이 기독교 신앙보다 더 위대한 정신도, 위대한 지식도, 위대한 물질도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 다 여기 계속 말씀하시지만 너무너무 당연한데 요즘에 젊은이들 물질 위주로 너무 빠져가지고 이 신앙은 뒷전이다. 이래다가 우리나라가 빨갱이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결국은 유물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정황훈 목사님이 지금 너무너무 귀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저보다도 모든 면에서 용기 있고 또 올바르게 뭐 성령을 보셨다는데 그건 제가 잘 안 보이니까 제가 모르지만 그러나 목사님 하시는 일과 하시는 말씀과 지금 여 청와대 앞에서 여러분 비가 오는데도 낙엽이 떨어지는데도 이렇게 하고 계시는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이 성령의 작용 아니겠습니까? 이걸 누가 설명을 하면 여기 뭐 돈을 줍니까? 여기 뭐하러 오십니까? 정말 여러분 뜨거운 애국심과 성령의 그 감동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귀하시고 이 자리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 정황원 목사님 그리고 조나단 목사님 또 여 이은재 목사님 여러 목사님들 사랑제일교회와 한기총과 그리고 대한민국 기독교 성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